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려 25년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를 청취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꼬부랑 노인들이 돼서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좌충우돌도 하고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우선 번영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마침내 그 언약이 실현되는 환희와 환경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참으로 만족스러운 결말이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로했다 뭐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적어도 잠깐 동안은 행복했지만 지난날 그들이 경솔하게 행했던 죄악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여종 하가를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끌어들여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끝내는 이것이 이 인간적인 꼼수의 결과가 이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여러 성과 죄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번성 프로젝트가 잠깐은 좀 뒤틀렸지만 이런 죄악으로 복잡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충실하게 이들의 얽혀진 관계를 선명하게 정리해 주셨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라고 하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은 100세 얻은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 젖을 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저께 아들을 낳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좋아했는데 벌써 그 아들이 장성했나 봐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위험 요소가 많았을 텐데 어렵게 얻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젖을 떼게 되다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얼마나 깊었는지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된 그 아들이 벌써 훌쩍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든지 신생아가 젖을 떼는 일은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더욱 감격스러운 일종의 사건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기다려왔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벌써 자라서 젖을 떼는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벌써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을까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이삭이 신생아의 연약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이날은 정말 잔칫날, 축제날, 기쁨의 날이었죠. 백발의 노인 아브라함은 감격에 헤워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이쯤에 이스마엘이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한 살 반 내지는 두 살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칫날 젖을 떼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칫날 갑자기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대의 사춘기를 지나는 이복형 이스마엘이 까마득한 동생 이삭을 괴롭혔다는 거죠.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번져진다는 말처럼 정말 이 작은 해프닝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판세를 가름해야 될 시간이 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상속자인가?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런 사단이 났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 아들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됐는데 서자인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보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들 모자를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선언하게 되고,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 가련한 모자는 집에서 쫓겨내야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비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사실 사라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심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적자인 이삭의 탄생과 동시에 서자인 이스마엘의 존재가 늘 불편해 왔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게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사라가 본즉. 사라가 뭘 봤어요?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봤다고 그랬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사라의 눈에는 어쩌면 가볍게 형제지간에 어울렸을 일도 놀리는 것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평소에 사라의 감정이 묻어나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이삭이 적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들 모자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홀몸으로 아이와 함께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줄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거의 주루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을 좀 놀렸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서 이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다른 상속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갈이의 여종이니까 나가든 들어든 상관이 없는데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던가요?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던가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밝히고 있죠. 두 번째, 우리는 자 이들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하는 사라의 말에 동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했을 때 비록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이스마엘도 자신의 피가 흐르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기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지난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했던 과오로 인해서 훗날 커다란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언제라도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심코 행했든 의도적으로 행했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시는데 이 문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뇌할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면 12절과 13절인데 이 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얼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야 사라 너 틀렸어, 그게 어떻게 내쫓냐 그러고 품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대단히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던가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요? 약자의 하나님, 고아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이 분열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화평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비정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 있는 사라를 밀어주시고 약자인 하갈을 내치시려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련한 모자의 추방에 동의하신 것은 언약의 우선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후손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인 혈통으로 얻게 된 아브라함의 핏줄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원치 않는 자식이었지만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상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도 신분적인 차별을 하시는 분이던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여종의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의 신분은 언제나 여종의 아들, 노예 취급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마엘도 더 이상 이 집을 떠나게 되면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도록 동조하신 이유였어요. 이처럼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갈 선택받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인간의 꿈수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어쩌면 버려져야 될 자식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꿈수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버려도 무관할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들 또한 이삭처럼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앞에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기적이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어야 될 한 가족의 믿음 이야기에 왜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초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여기 부록처럼 붙이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이상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왜 이 군더더기 같은 초라한 이야기를, 이들이 쫓겨나는 이야기를 여기 붙여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가 구속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요한 뼈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후손 번성과 축복의 땅을 약속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을 불러내심으로, 그래요? 선민을 불러내심으로, 지금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바라보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원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인 룻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대감 받지 못한 에서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슬픈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 버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알죠? 어쩌면 저주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기만 하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죠?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손이니까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는 반응을 보인다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잖아요. 그 전에 내가 하갈이었고 내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everybody. 그죠?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각자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기회 속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인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져가는 구속사역에 오늘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의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된 마땅할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드러내고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육체의 복을 상징할 뿐이지요. 누구나 신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복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해요. 오늘도 이 땅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부터 드라마틱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부대를 얹어주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나요? 그죠? 어쨌든 자기 자식을 낳은 사람이고 여종이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의 심정 서글픈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쫓겨난 이들 모자는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집에서 가져온 떡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모자가 마주 앉아서 소리치며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참으로 천행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우리 16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공감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장면이에요.
그죠? 쫓겨났어요. 여종도 서러운데 그나마저도 쫓겨났어요. 그것도 어린 아들과 함께 그냥 광야로 내쳐졌어요. 성경은 이 하갈이 가죽부대 물이 떨어지고 이 처절한 한계 상황을 표현하면서 흥미롭게도 부엘세바 광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녀는 지금 존재의 벼랑에 내몰려 있는 극한 상황이 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은 차라리 견딜 수 있지만 아들 이스마엘의 고통은 오미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 부엘세바에서 절규하고, 누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절규해요. 소리쳐 울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 한 번 더 할게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그죠? 살벌한 단어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반전의 발판이 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광야의 메마른 생활을 체험했던 한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막이 나올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양식도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지금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광야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는,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라고 하는 제명이 던져주는 영적인 통찰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그렇게 잘나가던 모세도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았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새롭게 됐고,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사명을 그들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냐면 미드바르라고,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미드바르라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광야로 둘러싸여서 고달픈 삶을 살 것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를 지칭하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은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부족의 후예들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 몰려있는 분이 있나요?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의지할 것이 없나요? 물이 떨어졌나요? 양식이 떨어졌나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새로운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곳입니다. 하갈은 여기서 광야에 내몰린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갈이 맞닥뜨린 처참한 광야의 이름이 부엘세바 광야래요. 그죠? 여러분 부엘세바 잘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부엘세바. 부엘세바 광야래요. 여러분, 사실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일곱 개의 우물, 그런 얘기예요. 네? 일곱 우물, 그러니까 물이 터지는 곳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장소가 부엘세바였어요. 특별히 이삭 아시죠? 이삭이 우물 파는 사람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졌는데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복을 받은 곳이 부엘세바잖아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우리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리 시내까지 다 처단해버리고, 그죠? 이겼잖아. 그런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쳤잖아요.
도망쳐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끄덕거려 줘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그죠?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죠? 새로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엘리야를 재기하게 만드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부엘세바였어요. 그렇습니다. 하가는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 사실은 부엘세바 일곱 개의 우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샘솟는 장소에서 하갈이 물이 떨어졌다고 갈증으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는 한, 여러분 인생에 가져다주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빠지게 되는 한, 우리는 생수에 거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옆에서 생수의 샘물이 흐르게 하고 부엘세바 우물이 되게 하고, 아멘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터지고,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광야에 내몰려 있다고,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광야입니다 거기서 울부짖지만,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가는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쫓겨났다는 패배의식과 절망감 때문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보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신기해.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하나님이 뿅하고 나타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뭐 훌륭하지만, 그죠? 뭐 여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진짜 멋지고, 그죠? 기가 막힌 예배지만,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문제로 쫓겨났잖아. 무슨 희망이 있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통곡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우물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으시면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하가라, 너 도대체 뭔 일이냐?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앞에는 사라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라의 여종아, 뭔 일이 났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쳐있고 상처받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여기가 부엘세바라고, 우리 인생의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얘들아, 그죠? 바울 성도들아,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모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니나. 여러분 비전이 언제 들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비전 좋아하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비전. 다 우리 비전 가지려고 그래. 저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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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 비전의 소리가 언제 들리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하갈에게 하나님이 비전의 음성이 들려. 내가 일어나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지금 이 하갈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인간의 실수로 얻었던 버림받아야 될 자식인데 그 자식도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상 그런 거야. 그 자식도 제가 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스마엘 버림받아야 될 자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다음 19절이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한 일이잖아. 그동안 쫓겨났어. 양식도 떨어져, 물도 떨어져. 그 광에서 누가 도와줘? 사면 초과야. 절망하고 낙심할 때 안 보였어요, 그죠? 그냥 울기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하가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대,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가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우물을 보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게 아니야. 주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곁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부엘세바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야.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가라 무슨 일이냐? 이 하갈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을 보게 하잖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파놓으신 샘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그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해서 나중에 광에서 활쏘는 자가 됐다.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아람 민족 때문에 골치를 앓긴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던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겁고 어려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